마침생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2 2015년 6월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ubjective approach to probability, 확률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법은 is based mostly on opinions, 의견, feelings, 감정 or hopes, 희망에 기초를 한다. 대부분. Therefore, 그러므로 we don't typically use this approach. 우리는 이런 그 전형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In real scientific attempts, 어디에서 진짜 실제 과학적 상황에서, 즉 확률 과학적인 그런 시도에서는 주관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Although 비록 the actual probability 실제의 이제 그 확률입니다. 어떤 확률이냐? That the Ohio State football team이 will win the national championship. 네, 여기서 우승할 확률이, 실제 확률이 is out there somewhere. 저기 어딘가 있겠지만, no one knows. 아무도 몰라요. What it is. 그게 뭔지는 모른다. 그죠? 실제로 뭐이 오하이오 미식축구팀이 우승할 수도 있죠, 그죠? 우승할 확률이 있는데 누가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확률이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Some fans will have ideas. 어떤 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About what the chance is. 그 기회가 뭐냐? 자, 근데 여기서 what 다음에 based on 묶어볼게요. Based on how much they love or hate Ohio State. 그들이, 팬들이죠? Ohio 주를 얼만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느냐 또는 싫어하느냐에 기초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확률이 어떠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엄청 좋아하면, 아, 우승할 확률이 높겠지? 싫어하면, 에이씨, 우승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Other people will take a slightly more scientific approach. 다른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some입니다. Other. 다른 사람들은 약간 좀더 과학적인 접근을 하겠죠. 뭐 하는 거예요? Evaluating players' stats, 플레이어들의 그런 stat. 알죠? 능력치, 이런 걸, 평가를 하고, 계산을 하고요. Analyzing all the statistics of the Ohio State team. 이 팀의 모든 통계,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Over the last 100 years. 1년, 한 100년, 지난 100년 동안에 그런 statistics, 통계들을 분석을 하고, to looking at the strength of the competition. 상대편이 얼만큼 센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and so on. 그리고 기타 등등. 그죠? 병렬이죠? 이런 걸 하면서 과학적으로 나름 접근을 하겠죠. But 근데 the probability of an event, 그 이벤트에 대한 확률은요, in either case, 두 경우예요. 두 경우 다예요. 자, 이 경우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그냥 좋아하면 우승할 거야, 싫어하면 못할 거야, 이렇게 하든지 간에 is mostly subjective, 대부분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although this approach isn't scientific, 그리고 이런 게 과학적이 아닐지라도 it sure makes for some great sports talk amongst the fan. 팬들 사이에 아주 엄청난 그런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확률을 주관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 확률에 대해서 이제 다가가게 되면 뭐 그게 뭐 어디가 정확하다, 덜 정확하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고, 다만 뭐 이야깃거리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제나 제목 만들기에는 별로 좋은 글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저는 롯데 팬인데, 블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롯데가 너무 못하고 있는데, 그죠? 초반에는 좀 들떴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뭐 생각하면 해보면, 이게 두 번째 other people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살짝 한다, 뭐 이거 분석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지 그거? 토토? 프로토? 뭐 이런 것도 하죠, 그죠?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맞잖아요. 맞는 경우 거의 없고요. 네. 어쨌든 불법 도박은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건전하게 즐기세요, 뭘 하든지. 여러분들은 아직 안 되셨네, 그죠? 자, 헛소리 더 길어지기 전에 문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is based on이고요. 수동태입니다. 그다음에 therefore 하나 나왔고 although 하나 나왔네요. 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두개 따닥 붙어 있어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probability인데 여기서 that 있잖아요. 얘네가 이길 거다라는 확률, 동격의 접속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계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some 나오고 other이죠. other people 복수명사인데요.
이거를 뭐 the other이나 이런 걸 another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반드시 other로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의주동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how much도 의주동이 또 나오네요. 지금 두 개 생긴 모양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evaluating, analyzing, looking, 그 다음 and 다음에 ing 또 나와주면 좋은데 so on 나왔어요. 별로 and so on이라든지 뭐 etc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어쨌든 뭐 병렬 구조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although 하나 있네요. 네, although가 위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빈칸으로 억지로 내려면 therefore랑 밑에 있는 although를 내겠죠. 붙어있는 거 안 내고 그죠? 네, 38번은 사실 변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예측되진 않는데요. 또 이런 말 했다 나중에 나오면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이건 주관적. 자 여기서 어디 갔냐? subjective입니다. subjective. 저도 주관적인 접근법으로 봤을 때 이 38번이 문제로 나올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하나든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문제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